제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우리 재미난 얘기 한번 해봐요. 재미난 얘기. 선생님 어떻습니까? 자 여기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맞으세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뭐 쉽다 싶다 하는데 이게 블로그를 많이 꾸며본 사람도 여기가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백하거니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여러분들 속이려고 자꾸 쉽습니다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자 보시죠. 자 이제 여기 구조만 봐야 돼요. 구조만. 다 같이 뭐만 본다고요? 구조만 봅니다. 제가 여기 공백이라는 것은 공백이 들어간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A, B, C, D, E라고 나온 데 있죠? 얘들이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링크. 다 같이 뭐 되어 있다고요? 링크 유지시 되겠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누르면 딴 데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링크 메뉴가 링크 유지시 여기 아래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여기에 공백을 들여다 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공백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공백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까 공백이라고 써져있는 자리가 이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지금요. 얘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A, B, C, D라고 써진 거 있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것 같은데? A, B, C, D라고 써진 거 봤죠?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얘가 적혀있습니다. 지금 얘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에는 지금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A, B, C, D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있어요. 여기에는 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가 기록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세요. 좀 어렵죠? 좀 어렵잖아요. 고백하세요. 어렵죠? 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공백이라고 써진 자리는? 여러분? 공백이라고 써진 자리는 얘가 기록이 돼 있다고요. 이 공백이라고 써진 애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면 이 공백이라고 써진 아이들아 여기 안에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보세요. 공백이라고 써져 있는 애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젯이라는 게 있죠. 위젯. 다 같이 뭐가 있다고요? 위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위젯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자 위젯을 만들 때는 여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듭니다. 그럼 만들어져 있는 애들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습니다. 전부 여기 보이시죠? 빨리 봐보시죠. 여기 공백1부터 시작해서 공백5까지 보입니까? 네. 보이잖아요. 여기다 이게 구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이제 만드는 요령을 지금부터 여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거 다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지웁니다.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전부 한번 다 지워보죠. 자, 공백1도 지우고, 공백2도 지우고, 공백 1 하나 없어졌죠? 실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공백 3도 없애겠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최 선생님, 이거 잘 보시고 하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없앨 겁니다. 이제. 어려워요, 선생님. 근데 이것만 통과하시면 이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가기입니까? 예. 아, 바로가기 지우기 싫은데?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망가졌죠, 뭐. 자, 여기 이제 이거 없애버리면 여기 블로그가 엉망진창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 눌러도 가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위젯을 뭐뭐를 지웠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뭐 지웠죠? 공백하고요. 또? ABCD를 없앴죠. 링크 유지하고 공백 이젯을 없앴습니다.
링크 위젯하고 공백 이셋이 다 없어졌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를 눌렀으면 여기가 다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죠? 없죠? 자, 이대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자, 저장을 합니다. 여기 저장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거 봐보세요. 이건 있긴 있는데, 여기 메뉴도 없어져 버렸고,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메뉴도 없어져 버렸고, 이게 막 올라와 버렸고, 난리가 됐죠, 지금. 이렇게. 얘도 올라가 버렸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돼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 기본 세팅 값으로 바꿔져 버린 거죠? 이게. 그럼 저는 지금부터 공백 이젯을 여기다 끼울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끼워 놓으면 이 사진들이 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백 이젯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몇 개를 만들까요? 다섯 개를 일단 만들어놔야 되겠죠. 다섯 개를. 쓰든 안 쓰든. 아시겠죠? 다섯 개를 만드는 요령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백 스킨은 여기다가 지금 제가 제공해주고 있죠. 공백 이젯이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여기 전부 선택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와, 잘하십니다. 컨트롤 A를 해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드래그.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카피. 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C. 아, 선생님. 뭐야. 야. 왜 그래? 컨트롤 C.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지금 잠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장소를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클립보드에서 잠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를 어디로 갈 거야? 복사가 지금 돼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사진방송이네요. 일로 가서, 자, 지금부터 이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다시 할 겁니다. 구조 바꾸면 뭘로 갑니까? 다 같이. 하,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메뉴예요. 관리예요. 관리. 자, 어디로 갑니까? 꾸미기 설정.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있다 없다. 만들어진 게 없어. 여기 다 지워버렸어, 제가. 그래서 위젯 직접 등록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공백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 입력이라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말해봐요. 컨트롤 V.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만 누르면 된다? 이 모양이 보이십니까? 등록만 눌러놓으면 되죠. 등록만. 끝. 자, 하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쓰죠? 공백2.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있다고 그래야 돼요.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거. 여러분들이랑 생각하고 제가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공백 3. 컨트롤 V 누르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자. 근데 다른 거를 복사하게 되면 이건 이전 건 지워지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밥 먹고 와서 또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공백 몇 가지 만들었죠? 4. 공백 4일짜리죠? 이제 공백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공백 5까지 다 만들었죠? 자, 이제 공백 있는 것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그냥 제가 아래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일단 연습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아래쪽에다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하면 옮겨집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공백 1을 여기다 배치하는 겁니다. 공백 1을 아시겠죠? 드래그에서 옮기시면 되세요. 오락하듯이 하세요. 오락하듯이. 얼마나 재밌어요. 2. 선생님이 되게 쉽게 하죠?
가세 보면 잘 안 되세요. 최대수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죠? 잘 안 됩니다. 이게 옮기는 것도 잘 안 될 겁니다. 그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갔다가 이게 막 움직여보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도 지금 여기가 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거 올라간 게 안 맞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럼 여기에 수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위에다가 프로필하고 얘네들을 배치를 하면 이걸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프로필을 뒤바꿔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부터. 자, 프로필 크기는 여기 프로필인데요. 여기서 바로 드래그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구조 바꿀 때 어디로 간다 했어요? 여기서 바로 안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관리로 가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보면 금방금방 돼요, 이제. 자, 여기 공백 5번, 공백 4번을 일단 지우고요. 여기다가 프로필을 앞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배치를 할 겁니다. 야, 빨리 가. 야, 야. 잘 안 가잖아요.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프로필 크기가 그 정도 된가 봐요. 안 내려가네. 안 내려가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수정하는 방법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야 내려간지를 조금씩 해봐야 돼요. 제가 얼마나 내려간지 모르겠는데, 이 권 선생님 얼마나 내려갈까요? 자, 이제 볼게요. 지금부터. 여기서 한 군데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요. 관리. 수정하는 걸 잘 보셔야죠. 뭐를 수정하면 더 내려갈까요? 자, 얘기해 보세요. 공백의 높이를 수정해야 되겠죠? 공백 1, 2, 3, 4의 높이를 좀 수정해 볼게요.